자, 계술관 하나 불러보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참모는 여기서 말이 저쪽 사람들한테 안 들려. 아, 그래서 못 읽자.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선생님 중에 누가 계술관 하나 불러보세요. 계수 없어요? 울며 무인 계묘 신유 여자인데 지금 몇 살이죠, 이분이? 여자. 대원수는 3대운이거든요. 네. 76년 세수. 48세요. 48, 아, 48세. 49세인가? 49세. 49세네요. 49세? 예. 네, 49세네요. 3대운수라 했죠? 네. 을묘년 무인월 계묘일 신유시에 태어난 49세 여자사죠. 계묘일주 할 일이 뭘까요? 을목 키우는 사주. 목을 키우는 사주죠. 네. 목을 키우는 그리고 항상 목을 키우는 사주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 태양이 필요하다. 이 병화. 이 노래 계수예요. 수목상관이죠. 수목상관이면서 또 식신도 있죠. 식신도 있고. 이런 머리가 좋다, 나쁘다. 좋다. 머리는 굉장히 좋죠. 계수가 이목을 보면은 톡톡 튄다. 연출을 잘한다. 연출, 펼칠 연자가 된다겠죠. 탤런트적인 기질이 있어. 굉장히 톡톡 튀는 매력이 있고 똑똑해. 또 문창성을 깔았죠. 창성을 깔았으니까 머리가 좋고 생기죠. 생지를 깔아도 머리가 좋고 인물이 좋죠. 인물 좋고 물론 또 무기 합 때문에 인물이 좋아요. 그래서 을목이 투출, 문창성 투출했으니까 학교 선생이란 얘기예요. 학교 선생일 확률이 높고 가르치는 데 인연이 있고 을목이기 때문에 어린이 초등학교 선생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결혼을 대개 여자들은 식상이 연자였잖아요. 같이 붙었으면 남은 자식도 키워본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사람은 좀 맞을랑지 몰라도 지금은 모르겠어. 결혼 늦게 오면 상관이 없어. 근데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신우를 만나면 묘충에다 또 이거 부부싸움 엄청 심하겠는데. 문제는 있는데 일단은 가르치는데 직업이 선생일 확률이 높은데 뭐가 없다? 병화가 없다. 그래서 비좀 괴살구란 말이야. 비좀 괴살구인데 이 노래는 수생목, 수생목, 수생목 해야 되잖아요. 신강해야 되겠어? 신약해야 되겠어? 건강해야 돼요. 신강해야지. 여기 지금 물줄 때는, 내가 물줄 때는 많은데, 자식은 많은데, 내가 젖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계속, 그것이,
유산이라든지, 하여튼 사내기, 반드시 사내기. 사내. 그래서 아예 얘를 못 낳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내기 심어서. 그래서 조산, 난산, 뭐, 하여튼 유산, 사내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전체가 목으로 가서 종합격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귀격으로 가면 돼. 귀격으로 가지도 못해. 종화도 안 되면서 이 개수가 신약한 데다가 이렇게 자녀, 자식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주입니다. 그럼 묘유충도요. 묘유충 있으면은 여자들한테는 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순산 안 돼. 이게 묘가 일단 처만났지 알란자가 된다겠죠. 이유가 칼이 알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칼이 알을 떼서 여자들 묘충은 일찍 있으면 순산이 안 되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찍 이런 사주는 자궁에 손대면 아예 얘를 못 낳을 확률도 높은 거예요. 좀 계수가 수정목을 했는데 못하고 화불해버렸어. 정관하고 화불했어. 정관하고 화불했으니 성격이 어떻게 돼요? 권리연치, 아, 고지식, 고수적, 근데 수생목을 안 되고. 억대로. 큰 산에 비오고 나서 무지개 탕이 떴기 때문에 얼굴은 이쁘다. 물론 문창성 생기 다 깔아서도 얼굴은 잘 생겼지. 묘유충에서 옛날에 묘유충에서 췌장이 나오기도 했죠. 췌장이 있을 수도 있고. 묘유충은 부부싸움이 제일 심한 게 묘유충이야. 묘유충. 그리고 여기서도 운씨도 이미 자식궁을 깨버렸어, 묘충으로. 그럼 자식 인연이 없는 거 있고. 예민하고 이사수 많고, 묘가 있으면 예민하고 이사수 많고, 기토가 있어서 좀 꼼꼼하고, 그런 성격은 있어. 지금 49세니까. 이미 사오미는 태양의 계절이죠, 여름이다. 신사병부터 52세까지는 이 목들이 다 꽃을 피우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가. 잘 나가는데, 갑신병부터 이제 내리막을 타는 거야. 인신충 하면은 뿔이 잘린데 묘는 있으니까 목이 다 죽지는 않지만 태양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신유수부터는 이미 내리막을 탔는데 그래도 목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 지장은 없는데. 자. 괜찮아. 성격, 그리고 목이 많으니까 모든 병은 신경성으로부터 온다. 신경성으로부터 온다. 또 시에, 역시나 시에 편인이 간여지동으로 있으면 편인 도시가기 때문에 자식이 올 수도 없고, 여기서 묘충에도 그러고, 여기서 목이 너무 많으니까 산에도 있고, 자녀한테 자녀 생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주 같은데,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어때요? 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했고요. 어린 나이에 되게 불우하게 자랐더라고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재능은 있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유흥업소에 있는 아가씨였죠. 유흥업소. 예, 유흥업소. 그래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재능은 꽤 많은데 그냥 일찌감치 그 유흥업소에 있어 있다가 이모 대운 초반에 굉장한 남자를 만났더라고요. 아주 돈 많은 남자. 그때부터 인생이 확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지금까지 기부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 그것도 52세까지야.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유흥업소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생활이 확 바뀌어져 버리니까 돈 맛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이렇게 잘쓸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미대운까지는 태양의 계절이라 목도리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말이에요. 특히 오대운이 가장 잘 나가는데 미우대운도 잘 나가는데 갑신대운 가을로 가면 태양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인신청은 돈 뿌리들이 잘리는데 그래도 묘가 있으니까 완전히 죽지는 않지만은 이미 내리막을 타버립니다. 갑신대운. 지금까지는 부귀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갑신대운부터는 이제 급속히 내리막을 탑니다. 그러니까 인묘가 있으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남은 자식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식상이 연자에서 남은 자식 키우는 사주야, 사주. 그리고
본인 자식 낳기는 힘들어. 자녀는 없죠. 없죠? 자녀는 없어. 없죠. 자녀는 없게 돼 있어. 왜냐면은 이미 운수에서 자식분 깨버리고, 편인 도식 깨버리고, 외울증에 산액 있고, 전부 자니까 이거 딱 유산 불, 임신 불가사비야. 힘든 사비 이게. 자식 갖긴 없고, 키운다면 남의 자식 키우고, 키운다면 뭘 키우겠어? 자식은 많은데 내 자식은, 애완견. 어? 아, 애완견. 그렇지. 애완동물이나 키우고 살겠지. 많잖아. 토끼도 키우고, 호랑이도 키우고. 애완동물 키우고 사는 사자, 이게. 엄청나게 이제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엄청난 기부인처럼 운전기사까지 돼가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영원히 자기가 이제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고 그리고 자, 53 갑신동부터 급속히 내리막을 탑니다. 지금까지 이모 개미는 아주 인생의 황금기야. 완전히 황금기였더라고 보니까요. 예? 완전히 황금기, 완전히 자기가 그 옛날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걸 완전히 삭제돼 버리고 아주 그냥 기부인처럼 살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 다안 만나고 자기가 평생을 이렇게 살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이 있는데 목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사람이 그냥 조금만 이래도 몸이 아프다, 아픈 통증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그 진통제 같은 처방을 안 먹으면은 생활을 못할 정도로 먹이 많으니까. 풍요롭게 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의사도 하는 얘기가 이건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그 진통제 같은 그런 걸 이제 매가지 먹는데 그렇게 돈돈돈 하고 부귀영화 부귀영화 들었는데 그걸 다 가졌는데 이제는 그 몸이 이제 약을 안 먹으면은 안 되는 상황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성격이 예민한데다가 모든 것은 신경성 병이 먼저 온데 무토도 목국토를 당하기 때문에 이상과다에다가 이상과다에 특이도 이에 저기 산성이 혹시 남편은 건축률 쪽에 하시나요? 많았고 아니요 남편은 뭐 부동산 쪽? 부동산 쪽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쪽. 무인이 남편이잖아요. 큰 산에 호랑이 이 때문에 부동산 쪽을 많은 돈을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다고 보겠는데 일이 많더라고 보니까 남편이 무인인데 전부 목에 목구멍 이렇게 굉장히 관사를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 남편도 인물이 괜찮아요.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고. 인물도 아, 괜찮고 남편도 괜찮아. 남편도 목이압이 했으니까, 큰 산에 비오 내리고 나서 무지개 뜨니까 또, 그리고 이니 호랑이잖아.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지. 굉장히 일 많고, 남편도 일도 똑똑하고. 많고 활동성도 되게 아, 많고 남편도 굉장히 생지를 깔아서 총명하고 인물 좋고, 일 많고. 그런데, 이미 갑신대부터 인신충하면서 남편도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본인 사주도 문제가 오고. 갑신대운 여섯 번째는 천극 치니까 큰 변화를 겪었죠. 갑신대운은. 그러면 정식으로 결혼하고 사는가요? 제가 볼 때는 정식으로 결혼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정식은 아니겠지. 정식 같지는 않아요. 뭐 물어보까지 물어보지는 않는데, 남편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자기 아빠, 친정아빠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게 무정제압 했잖아. 늙은 늙이냐고 그러면요. 무게압 무정제압으로 해서 개수가 무토를 만나면은 노인은 무릎팍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인 거야. 노인은 젊은 여자가 그렇게 무정제압.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사네. 아빠보다 친정아빠도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나 지금 어쨌든 간에 초합판을 돈 쓰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운전기사까지 쓴다는 게 나도 뭐 롤스로이스인가 뭐 그런 아주 엄청난 부를 누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산도 많이 했잖아. 유산도 많이. 그렇겠죠. 뭐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미
자식성이 많으니까 유산을 많이 했는데, 자식 갖기는 힘들어. 임신 안 돼, 이제. 그리고 운세에서도 묘충이 있으니까 자식 인연 없잖아. 편인 도식 해버리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자식하고 인연 없고, 키우면은 나무 자식 키울 수 있고, 아니면 애완동물이나 키우고 사는 모습이야, 이게. 근데 이미 개미대운까지 앞으로 2, 3년, 3년 남았는데, 갑신대운부터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근데 여자 사주에서 그렇지만 그게 살고 있는 남자가 잘 나가고 잘 있다면 나가더라도, 아니지. 내 사주에서 내가 나쁘면 퇴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오지. 그렇지. 남자고 죽을 수도 있고. 내 사주에서 운이 나쁘면 이제 근데 거기는 같은 호직에 올라가 있는 부부가 아니니까 좀.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갑신대 그래도 하원에는 이 목도리 꽃피고 하니까 돈 번다니까? 하원에 발복 한다고. 근데 이모대운이 가장 좋지. 여기는 산에 사유금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잖아, 신사대운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사는데, 이모 개미가 이 20년 황금기인 거야, 이 사주야. 이 대운 지나면 급속히 내리막을 타고. 예. 그러니까, 기분처럼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운명을 안다면은 실속을 차려야 되는데, 영혼이 그럴 줄알거 아니야. 사람들 그래요. 잘 나가면 영혼이 잘 나갈 줄 알아. 그러다가 한 방에 못 간다고. 한 방에.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들이 한 방에 훅 가. 대개 보면. 그리고 항상 치우친 사주들은 항상 병이 걸려. 오행이 치우치면 절대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이모대운이랑 그 개미대운에 지금 한 20년 동안 완전히 그 인생 황금기를 누리더라고요. 그런다니까, 20년이 황금기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갑신대운에 오면은 완전히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완전히? 그렇지만, 그런데, 봐요. 인신총 해보면, 이제 뿌리가 잘리는데, 묘신 기문허재요. 기문 오면, 신이 와서 묘신 기문, 이게 다 삭감작용을, 이렇게 돈이 다 삭감돼요. 그걸 묘신 키면 되는 일 없잖아요. 딴 기운 왔잖아. 정신적으로 힘들고, 되는 일 없고, 돈다 삭감당하고, 무조건, 하여튼 급속히 내리막을 탄다 그러면 맞아. 태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끝나지. 그리고 재성이 없잖아, 재성. 재성이 없으니까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폼나게 살고 있잖아, 지금. 또 질문 있을까요, 이 사주에? 어떻게 처방을 해줘야 될까요? 좀덜 나락으로 떨어지게. 쥐자금 챙겨서 자기 살길 찾아야지. 자기 살길 찾아야지. 아, 그래서 지금 운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재 일을 벌리지 말고, 기존에 있는 돈을 갖다가 조금 한번 다 수거 한번 해봐라 하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더잘 나갈 줄 알고, 많은 일을 또 벌리려고 하더라고요. 저기 대운이 신유 인성대운으로 가니까 좀 문서화 해가지고 조금 땅이나 뭐 건물이나 사가지고 좀 묶어둬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지, 부동산 좀 사서, 하여튼, 미래를 대비해서 노후 보장을 좀 철저히 해놔야지. 그리고 이제 그 신유 대운의 계수도 병사지에 들어오고 무토도 병사지에 들어와서 그 남편이나 이 여자분도 건강적인 일이라든가 사업적인 일도 좀안될것 같습니다. 인신충 허무면 묘유충 발동 걸리니까 나는 갑신대운이 많이 허물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대비 잘 하라 하세요. 근데 아무리 대비 잘해도 말안 들어, 이런 사람들아. 말안 그게 그렇기 듣더라고요. 때문에 안 들어, 안 들어.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갑신대운이 가든.
많이 망하고 나서 이제 후회하지, 이제. 애기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우는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 절대 안 말을 안 들어. 평생 좋을 줄 알고. 그렇더라고요. 평생 자기가 본인이 기부인으로 살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인생. 응. 옛날에 그렇게 까마득하게 돈 10원 한장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고 그럴 때를 갖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는 이제 영원한 주택이 월층이 진짜 모르는 거지. 기부인이라고. 네, 영원한 기부인으로 그분이. 살 무토 거라고. 대신 병화만 있어줘도 이 사주는 천년을 먹고 살 텐데, 병화가 없는 게 흠인데, 딱 사오미 병화대운에 왔는데, 사는 잘못 써요, 사오는. 사유 금으로 가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모등부터 잘 나가요. 네, 신사대운까지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더라고요. 돈이 예, 없어가지고. 그래. 신사대운까지는 같은 예로라도 사유 금으로 가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이모등부터 아주 이모대운에 이제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부인처럼 살더라고요.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갔어. 완전히 그런 캐스트더라고요. 오가 극단이라겠죠, 극단. 선생님, 만약에 신년에 인신충 해가지고 운이 오면 그 인중의 병화가 투간이 되면서 시간에는 인신충은 흉하고, 인중의 병화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엉터리 논리 쓰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도 처음에 겪고 갈때 인신충 하면은, 인중에 무병갑이 있죠. 또, 신에 무임경이 있어. 예? 그래서, 그러면 병화만 튀어나올까? 튀어나오면 다 튀어나와야지. 안 그래? 아니, 논리가 그렇잖아. 다 튀어나왔지. 근데 임수가 병화 쪽이고, 갑목 쪽이고, 무토만 튀어나온다는 설도 있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안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건 무토는 살아있잖아. 임수 병화 쪽이고, 경금 갑목 쪽이었으니까. 근데 왜 병화만 튀어나온 거야, 여기서. 그걸 이런 엉터리 논리 쓰지 말라고. 처음에 나도 그렇게 배웠어, 겪고 갈 때는.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논리야. 그렇게 되면 없는 오행 어디 가서 충으면 다 튀어나오고 다 살지, 다잘 살아야지. 그런 그 어림없는 소리예요. 무조건 천간에 떠야 돼, 병화가. 충에서 충발한 거 어림도 없어요. 안 맞아, 그거. 이 충이란 게 뭐일까, 충. 이렇듯 묘충도 마찬가지야. 유, 경신 있죠. 가불 있죠. 튀어나올 게 뭐가 있어? 다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튀어나올 게 뭐죠? 묘청은 뭐가 튀어나와? 여기서, 이 안에서 3차 대지 있는데 다 폭삭 죽었는데. 그러면은 경금을 갑목 죽였어. 신금을 을목 죽였어. 경금하고 신금은 온전할까? 3차 대지는 일어났는데? 온전해? 우리가 남북한 싸우면은 북한은 전멸하게 돼 있어요. 군사력 차이가. 우리 40분의 1도 안 돼. 그러면 남한은 서울을 안전할까? 북한은 전멸해도 서울도 전멸이야. 남한 전체가 전멸을 안할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 경신궁도 다 죽었다고 보라는 뜻이에요. 싸우면서 안 다쳤겠죠? 갑경춤을 한몫도 경금 좀 주겠지. 그래서 이 지지충이란 것은 충발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더라고. 말이 안 되더라고. 처음에 격국 배울 때 나도 그렇게 배웠다니까? 그래서 병화가 튀어나와서 좋고 좋고 그런데 그거 어림도 없어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라고. 맞는지 어림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 충발을 안 봅니다. 충발 안 봐. 근데 계수 묘충이니까 뭐야. 묘충이라는 거죠. 결혼하면 부부싸움 제일 심한 건 묘충이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허리 옆구리가 다 나가는 거예요. 묘충은. 그래서 묘충이 옆구리 결림이 있어요. 그리고 묘충이 있으면 뭐예요?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춤을 잘 춰. 스텝이잖아, 스텝. 춤을 잘 춰. 무쇼부인 같으면 작두를 잘 타는 거예요. 칼날이
같이 토끼가 뛰어놀기 때문에 작두를 잘 타는 거지. 그런 형상적인 것이 훨씬 잘 맞지, 뭐. 다 충발한다? 어림도 없어. 그런데 개수의 봄에 묘유층이면 음탕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수에. 개수 아. 봄 개수에 묘유층이면 음탕하다 돼 있는데 맞아, 맞아. 그래, 음탕 그게 개수지. 여자한테도 그게 적용이 될까요? 여자가 적용을 받지. 남자는 음탕하다는 소리를 안 쓰지. 남자보다 음탕하다는 얘기는 안 했지. 음탕하다는 여자는 뜻이 음탕하지. 여자가 계묘에 유가 있으면 인물이 좋죠. 대신 음탕하다 그 말이야. 인물이 좋은데. 이 여자도 음탕하다 그 말이야. 음탕하다는 것은 조금 뭐 어떤 저 뭐가 좀, 그거 좋은 성을 의미는 아니잖아. 좋아한다. 예? 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 그 향이란 글자가 좋 자체가 좋은 의미는 아니야. 뭐, 넘칠 탕자겠죠? 넘친다. 음이랑 그 음자도 음이 넘친다. 음향할 때 음자가 아니야. 항상 목을 켜는 사주가 태양이 없을 때는 사오미 대운의 발복인데 사보다는 오미야. 사인은 항상 변화 글자이기 때문에 이모등부터 아주 크게 발복해 개미까지. 근데 갑신부터는 급속히 내리막을 타서 팔자 타령하게 돼 있어. 더 다른 질문 없죠? 선생님, 사실 선생님 선생님은 여기서 개수가 신약하다고 보시지만 신유가 있었고 아주 신약한 건 아니죠? 그렇죠. 개수는 신금을 만나면 구름이 끊임없이 금생스러운데 이 구름이 굉장히 두텁죠. 근이 있으니까. 예. 먹구름이 됩니다. 먹구름이 계속 결코 수생 먹었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지만은 힘든 거는 맞잖아. 그래서 신금한테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주는 좀 좋은 편인데 너무 목이 많아서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병화가 그렇죠? 없는 것이 흠이지. 병화도 없고. 병화가 없는 것이 좀 흠이지. 선생님, 그럼 만약에 병화가 있으면 이 사오미 대운이 그 좋은 거예요? 병화가 천간에 떴으면 사오미 어찌됐든 병화 떴어도 사오미 대운은 여름이잖아. 여름에는 가만히 놔도 고고백과 잘 자라잖아요. 굉장히 좋지. 이 여자는 말을 해도 수정복, 이 묘를 말을 하자, 묘. 호랑이같이 말하다가도 도화로 말하고 쌀쌀맞게 되고 굉장히 말이 기분이 좋다가 굉장히 이쁘게 그러니까 있다가 쌀쌀맞게 있다가 호랑이처럼 강력하게 얘기했다 그러잖아 지금. 병화가 뜨면은 신유술에도 좋은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병화만 있으면 신유술 해자 축에 상관없이 농사짓기 잘 나가지 1년 내내 대운 타르지 않지. 머리는 좋은 거야. 머리도 좋고, 손가락 기술도 뛰어나고, 괜찮아잖아. 근데, 딱 사진 태양이 좋죠. 없으니까 오미월에, 오미 계절에 잘 나가다가 이제 갑신도부터는 완전 내리막을 타면서 지옥을 쐈는데 지옥을 또 경험해 봐야 돼. 이미 망신이라 부모님이 이혼했을까요? 어렸을 때. 깨면 이 망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부모 문제가 있잖아. 부모 네, 부모님 일찍 이혼했다니까. 문제가. 개수의 묘유가 있어서 음탕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했나 봐요. 글쎄, 요새도 음탕한다는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음탕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봐.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내가 여기서 운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좀 그렇고, 사전을 찾아봐. 일단 이 개수 자체가 수정목, 소정목, 도화를, 그리고 이 도화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끼를 많이 써요. 도화가 투출했잖아요. 이미 어릴 때부터 도화를 발산했잖아요. 투출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도화란 게 뭐예요? 끼가 끼. 끼를 굉장히 끼를 발산하고 다녔지. 선생님,
묘도화가 알랑방구를 잘 낀대요. 그렇다니까? 알람방구 잘 끼고, 묘가 쌀쌀맞으니까 쌀쌀맞게도 말하면서 알람방구도 잘 끼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 돈만 나이 많은 남자를 향해서 예, 무기압 했잖아, 무기압. 부업을 했겠죠. 아유. 노인 무릎에 앉아서 재롱 떠는 모습이 무기압인 거예요. 어떤 근데 그런 거. 그 묘가 천을기인의 문창인데도 그 어릴 때 공부를 안 했네요. 공부를 할 어떤 가정 환경이 그렇게 열악했나 봐요, 보니까. 열악해가지고 일찌감치 그냥 유흥업소에 홍콩이다, 베트남이다, 뭐 그런 유흥업소에 다녔더라고. 그러니까 다니다가 그렇게 스물 몇살 많은 남자한테 주위의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엄청난 머리도 애가 있고 하니까, 인물도 있고 하니까 공을 들였나 봐요. 아이 사주가 좋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그러고 거고. 여자 일지는 자궁이라겠어요. 특히 식신이 나갔죠. 네. 이 일지이근이 내 자궁을 밖에다 들이놨어. 그럼 굉장히 좀 음탕하지. 지금 여자 일지는 자궁의 개념이 강한데 특히 식신이야. 식신. 그리고 식신이 아니라도 진토나 자는 무조건 자궁으로 보는 거야. 여자한테는 진토나 자는. 근데 이미 떠났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좀 잔병 치레는 안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잔병치레도 했고 그 시골에 있는 아이인데 시골에 있었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 이제 이혼을 하고 돈 벌러 가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했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에 전전하다가 그러니까 좀 최악의 생활을 좀한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겠죠, 부모가. 식신 내 몸에 이게 거시기잖아. 명필도 되잖아. 어렸을 때좀 잔병치레 좀 했을 수도 있고. 물론 명필이 강하잖아. 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고 그러진 않지. 그리고 일찍부터 끼를 내놨고.